그러면은 바로 라임라이트 목수국을 삽목을 하겠습니다. 요 라임라이트 수국은 목수국은 서울 사는 막내 동생 옥상 화단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. 네, 꽃은 날려주고요. 꽃은 그리고 하엽 따줍니다. 지금 장마가 끝났으니까요. 그 다음에 입자루의 하단 부분을 비스듬히 커팅을 하고, 가급적이면 날카롭고 깨끗한 도구를 사용을 하십시오. 그 다음에 한마디가 여기는 묻힐 거예요. 이 입자루 부근에 캐러스 형성이 가장 잘 된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꼭 묻혀야지 됩니다. 예, 땅에 묻힐 거고요. 그다음에 두 마디 정도에서 자르겠습니다. 그러면 총 묻히는 부분까지 세 마디가 되고요. 그다음에 이 목질부를 보시면은 가늠이 되시겠지만 요 희끗희끗한 것들이 있습니다. 요런 데서 뿌리가 요거 발생을 잘해요. 이 목질부를 보면. 그래서 요거는 쉽게 아주 밝은지 않소도 쉽게 밝은이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칼집을 내도요. 이 하단 부분 잘린 부분보다도 먼저 상처 유합이 되면서 요런 데도 실뿌리가 먼저 나옵니다. 이거 잘 되는 수정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 칼집을 내놓으며 쉽게 세근들이 그런 데서도 생기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장마가 끝났으니까 잎의 수를 가급적 줄입니다. 그 다음에 준비한 흙, 저는 코코피트 재사용 흙 사용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요게 좀 단단하면 젓가락 같은 거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넣으셔도 되고, 저는 이걸 한번 뒤집었어요. 그러니까 그냥 꼽아도 됩니다.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꼽아 넣어도 되고 그냥 꼽아도 상관이 없어요. 지금 흙이 부드러우니까. 여러분들 마사토라든가 강모래, 모래 뭐 그런 데다 하셔도 좋고요. 그다음에 상토, 피트모스 그런 것도 좋습니다. 네, 삽수 조제하는 거 하나 더 보시겠어요? 하엽은 따줬습니다. 방해가 되니까요. 그 다음에 세 마디 정도, 두세 마디 정도 하시면 되니까 세 마디 하겠습니다. 세 마디 됐고요. 묻히는 곳까지 세 마디입니다. 그다음에 잎도 방해가 많이 되고 이제 수분 증산이 심해지는 시기니까 잎을 절반 정도 잘라줍니다. 다음에 제일 아래 하엽은 따주고요. 그다음에 비스듬히 꼽아줘요. 한 3cm 정도 꼽는데 비스듬히 하면 4cm 정도도 들어가니까 수분 증산이 그만큼 덜 됩니다. 땅속에 비스듬히 많이 들어가서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.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. 네, 꽃은 잘라주시고 없앱니다. 깔끔하게 날렸고요. 그 다음에 입자루의 아랫부분을 비스듬히 커팅을 해주시고, 두세 마디, 마디가 짧은 건 세네 마디 하셔도 되고, 그 다음에 나머지 잎들은
너부러지니까 수분 증산도 있고요.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커팅을 해줍니다. 그리고 비스듬히 꼽아줍니다. 네, 이런 수순으로 화분 하나 만들어 놓을 겁니다. 지난번에 한 것도 지금 발근이 막 그 시작돼서 보이고 있어요. 제일 먼저 한 거는 뿌리가 완전히 다 돌았고요. 그래서 목수국, 요거 의외로 아주 삽목이 잘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. 네, 삽목 끝났고요. 이 상태로 제자리에 갖다 놓고, 방근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요. 물 한번 주고 비닐 덮고서 끝낼 겁니다. 살균제 처리를 안 해도 발근이 잘 됩니다. 그래서 이것으로 끝내고요. 그 다음에 발근이 되면 또 한번 짧은 영상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. 요것들이 가장 최근에 했던 목수국인데요. 지금 발근이 막 시작이 돼서 보입니다. 여기 보면 하얀 것들이 이제 색은 나와서 퍼지는 거고요. 요거 일주일 열흘이면은 뭐 뿌리가 그냥 갈변 될 정도로 그렇게 퍼집니다. 요것들을 다 사는 거예요. 요런 식으로 수국은 아주 잘 된답니다. 요거는 뿌리가 많이 돌았습니다. 우리 상태도 아주 좋고요. 삽목은 이런 식으로 아무 때나 다 됩니다. 가을 삽목까지 되는 거니까요.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고, 요번 장마 끝났습니다만 가을 장마 또 긴 비 오는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하셔도 아주 잘 됩니다. 네, 물 줬고요. 이런 식으로 비닐을 하나 가볍게 덮어 놓습니다.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닐을 또 열어줄 수도 있어요. 습하면. 네, 뒤에는 참외 모종 한 건데 상태 좋고요. 그 다음에 저쪽에는 호박 모종 상태 좋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삽목 라임 수국 한 거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